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누군가를 향한 심판. 신상 공개. 이런? 핸드폰 번호까지 올라왔던데요, 사진. 그리고 집 주소?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가해자의 얼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법이 못하는 일을 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사실 통쾌했어요. 분명함을 맞는 건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성적인 건가? 지금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 물건, 가게, 장소에 대한 이제는 조금 더 나가면 지목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테러가 되겠죠. 사적 체제가 만연할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고 무법 상태와 다름 아닐 수밖에 없다. 개인이 또 다른 개인을 향해 겨누는 신상 공개 칼날. 누가 왜 이런 폭로를 하는 것일까? 사적 제재, 과연 정의 구현일까, 마녀 사냥일까? 사적 제재는 가해자들에 대해 법의 테두리가 아닌 개인적인 방식으로 보복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 역시 이러한 사적 제재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각종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가 공개돼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 있었던 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의 신상이 공개돼 그 지역이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9월 9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 선생님의 발인식이 진행됐습니다. 수년간 계속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다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만 김 선생님. 발인할 때 이 동네에서 정말 엄청 많은 인파가 와가지고 울음소리가 앞에 도로 넘어서 그 단지 안에까지 다 들렸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슬펐거든요. 20년 차 초등학교 교사이자 두 딸 아이의 엄마였던 김 선생님. 여기 지금 박스 있는 거 제가 지금 아 여기 다 안에 뭐 들었는지만 보고 차마 제가 지금 다 정리는 못하고 그대로 놔뒀는데 이게 전부 다 선생님 파트로 놀랬던 게 2019년도 달력이 들었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가지고 들고 있었는 건지 그거 많이 들었겠네.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새로운 학교에까지 이 달력을 들고 갔을까? 김 선생님의 학교 유품에서 발견된 4년 전 달력. 그 해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 선생님은 1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지도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학생들이 한 4명 정도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생활 지도를 하면서 되게 좀 힘들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지도에 이제 불만을 가진 이제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오고 김 선생님이 학생의 행동을 바로잡는 생활 지도를 하면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전화로 항의를 하거나 학교로 찾아와 이유를 따져 묻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가해 학부모는 모든 교직원이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학교에 쫓아왔기 때문에 특히 그 두 학부모는 항상 연대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민원을 넣어요. 김 선생님의 지도에 대해 특히 불만이 많았던 두 학부모는 교육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요. 민원은 학년이 바뀌었는데도 수년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9년 11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김 선생님. 선생님은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 김 선생님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벗었지만
선생님은 정신적인 고통에선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 때 그러더라고. 누가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그 학부모들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는 지금 혼을 낼 수가 없어. 왜냐면 교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학부모들이 뭐 고소를 한다거나 법적 대응을 한다거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관리사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4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김 선생님. 무기력과 우울감이 선생님을 짓눌렀습니다. 이겨내려고 노력했지만 힘에 부쳤던 김 선생님은 지난 9월 7일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간 악성 민원을 넣었던 학부모들의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카페맘에서 난리가 났다. 그리고 맘까지 갔다. 뭐 인스타도 갔다. 뭐 막 그러면서 엄마들이 막 얘기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그 후 한 가게의 유리벽에 항의 메모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선생님을 괴롭힌 학부모들을 향한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한 SNS에 올라온 폭로글, 김 선생님에게 특히 민원을 많이 넣었던 두 학부모의 신상과 가족 사진까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학부모들의 신상 정보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미용실과 김밥집, 부모, 그다음에 아이들까지 다 이름, 핸드폰 번호까지 올라왔던데요, 사진. 그리고 집주소? 집주소도 올라왔어요. 이 정보력이 대단하구나, 이걸 어떻게 서치했지 싶을 정도로. 누가 그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일까? 게시글을 올린 장본인은 닉네임 촉법나이트. 촉법나이트는 스스로를 만 10세 촉법소년이라 칭하며 팔로워들과 활발히 소통했습니다. 촉법나이트의 신상 공개 이후 해당 학부모의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남자아이가, 위아래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아이가 있었고, 계란을 막 던지면서 창문이랑 그런 곳에 계란을 막 던지고 있었는데, 주변의 어른들이 조금의 호응? 어떤 사람은 약간 부추김? 그 사람들 어쨌든 선생님께 한 집들이 있으니까 부메랑을 맞는 건가 싶은 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성적인 건가 싶기도 했고. 신상이 공개된 한 학부모의 김밥집.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엉망진창이 돼버린 모습입니다. 촉법 인스타를 통해서 오픈이 이제 그 동네뿐만이 아니고 정말 모든 대중들에게 오픈이 된 거죠. 그랬더니 더 많은 분노를 샀던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던 학부모가 운영하는 미용실. 이곳도 사람들의 거센 항의 소동이 며칠간 계속됐다고 합니다. 미용실 주변 상인들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계란 같은 거 있냐? 던지고 싶다. 이제 근절 나서 계란 있냐? 손에 하는 거 있냐? 이제 코리더에 공정물이 있어. 2, 3일 흑백룸이 왔다 갔다 했고요. 분위기 완전히 우리가 막 위축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분노에 찬 항의가 이어지는 동안 촉법나이트 SNS에서는 응원과 지지의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팔로워 수도 눈에 띄게 늘어갔는데요. 촉법나이트의 신상 공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밥집과 미용실 학부모에 이어 세 번째 학부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다른 거 다 떼고, 미사료고 다 떼고, 남이 부여한 거, 상황적인 요소 다 떼고, 그냥 탁탁 털어서 그냥 쭉
놓고 보면 이거는 그냥 복수 대행인 거고 여기 그냥 이거는 누군가의 감정 불이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납자 그대로 그냥 이거 이게 진짜 다 털어놓으면 그냥 가해자예요. 명예훼손하는 가해자, 남의 신상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가해자잖아요. 그 이상 더 있나요? 촉법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이 되면 처벌이 불가하긴 하지만 촉법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유포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등의 행위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관심만을 위해서 이러한 정보를 게시를 했다면 이를 공익적 목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촉법나이트의 신상 공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찾아간 김밥집. 항의 사태가 있었던 당시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해당 학부모에게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사 측에 해당 영업점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연락이 와서 네. 이제 군중들이 가게 앞을 점령하고 계란을 던지고 하는 행위 때문에 영업을 하기 힘들다. 라는 연락이 먼저 왔고요. 다른 점유님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해지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해드린 겁니다. 미용실의 상황은 어떨까? 항의 사태 이후 미용실도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상 공개 당하신 거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아 이게 피해를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체육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체육관 학부모에게 신상 공개 이후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다 봤죠. 이 학기도장 그럼 아예 그러면 문을 닫으신. 네네. 괜히 또 뭐 하기에도 그렇고 막 사람들 만나기도 그렇고 와이프도 말 그대로 대행이 빚진 것 같은 것도 너무 생기고 막 이러니까. 최근에 올라온 촉법나이트의 게시글. 신상이 공개된 한 학부모의 자녀가 전학을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생의 얼굴과 전학 간 학교 이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전학을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수업 도중에 손등을 다친 학생의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보상을 요구받았던 고 이영승 선생님. 결국 개인의 돈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재직 중 반 학생이 수업 중 사고를 당해 4년간 학부모로부터 치료비 요구를 받아왔던 고 이영승 선생님. 이 선생님은 학부모 계좌로 50만 원씩 8개월간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꿈꾸며 시작한 교사 생활. 하지만 학부모들의 민원을 혼자 감당하며 하루하루 힘들어하던 이영승 선생님은 결국 지난 2021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 이영승 선생님 사건에도 등장한 촉법나이트. 촉법나이트는 이 선생님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학부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학부모의 얼굴은 물론 자녀의 얼굴과 현재 다니는 대학교 이름, 학부모의 핸드폰 번호, 그리고 직장 정보까지 낱낱이 폭로했는데요. 사람들은 이번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해당 학부모의 직장에 그녀를 해고하라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사수가 했거든요. 직장에 해고하라. 택시도 많이 오고. 그 업무를 못했어. 전화가. 아유, 그러면 쫓아온다는 거. 뭐가 날리신다 보니까. 회사 게시판에도 해당 학부모와 회사를 향한 비난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회사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학부모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최종 해직 처리됐는데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고 이영승 선생님 아버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위법 있으면 벌을 해야지 우리 영승이 첫째자를 그렇게 그 사적인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유가족은 교육당국 관계자 5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가장 많이 쓰시던 단어가 진상규명이었어요. 근데 결국엔 학교가 지켜줘야 하는 게 맞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게 맞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냐라는 점을 가장 좀 문제를 삼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망 이후 2년 만에 고 이영승 선생님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촉법나이트는 자신의 신상 공개로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순직 처리는 불가능했다며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욱 당당하게 사적 제재를 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누군가에 둘러싸여 있으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감각을 느끼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긍심, 영웅심리. 그게 조금은 자기가 뭔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 있는 사람, 권능감을 좀 느끼고 있는 상태 같아요. 교권 침해로 고통받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 그리고 그 사건에 분노한 익명의 폭로자 촉법나이트. 본인이 언급한 대로 만 10세의 초등학생 소년일까, 소년을 가장한 성인일까, 과연 그는 누구일까? PD수첩 제작진은 그의 정체를 알기 위해 촉법나이트 게시글을 뒤지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게시글 중에 언급된 한 변호사. 촉법나이트는 여러 번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는데요. 혹시 촉법나이트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촉법나이트가 본인을 언급한 건 한번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촉법나이트랑 연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천 변호사는 그동안의 교육 관련 소송 경험을 토대로 블로그에 관련 법 정보들을 올려왔는데요. 게시글 중에 촉법나이트의 행위에 법적 조언을 하는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중고등학생은 아닐 것 같아요. 낮에 글을 올리고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통상.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대학교 20세 이상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법조계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이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28일 촉법나이트에 새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촉법나이트 지지자들이 모임을 갖는다는 공지글이었습니다. 이곳에 촉법나이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제작진이 모임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여의도 국회 앞 집회 현장.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교원 총궐기 집회였습니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선생님들인데요. 이곳에서도 촉법나이트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공지된 모임 장소는 한 지하철역 입구. 저기 M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촉사단 촉법나이트 아세요? 그죠? 그 정모 여기 기다리시는 거죠? 아니 이게 우리끼리 모였는데. 왔어요? 아니요. 그럼 만나보신 분 없으세요? 만나본 적 없어요. 아직만 말고. 일명 촉사단이라 불리는 촉법나이트 지지자들. 채팅으로 연락하다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촉법나이트에 대해 알고 있을까? 저는 사실 그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20살이든 30살이든 직장인이든 대학생이든 우리는 상관없다고 했죠. 촉사단은 제작진과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촉법나이트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허락받아야 돼. 그신 어르신들이 무슨 허락까지 받으세요? 아니, 너무 무서워. 아시잖아요. 되게 무서워. 그 촉법. 나 촉법이 불같아서 순간도 무서워. 말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네. 성격이 막 이랬고 진짜 높았고 직진이어가지고 네. 화낼 때 정말 무섭지 않아. 촉법나이트를 지지한다면서도 유난히 그를 의식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촉법나이트를 무서워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게시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촉법나이트의 신상 공개 행위에 대해 개인 메시지를 통해 우려를 표했던 한 선생님.
그러자 촉법 나이트는 그 선생님의 말에 반박하며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행적을 비난했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권력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촉법 나이트에게 한번 그 점 찍히면 이 사람에게 밉보이면 그 사람의 신상이 다 털릴 것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상을 알고 공격할 거라는 공포. 이 공포가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게 될 거예요. 대전 김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해 노력했던 박소영 선생님도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사적 제재에 대한 의견을 말했던 한 방송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분명히 가해자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돼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저는 사실 조금 우려스럽고요. 지금 순간은 시원할 수 있겠으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구나. 촉법 나이트는 박 선생님이 쓴 엉뚱한이라는 표현을 지적하며 자신은 올바른 길로 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박소영 선생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촉법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노조가 제대로 한 일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촉법이가 이렇게라도 했으니 그 사람들이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정말 근거 없는 비난과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를 다 저희에게 쏟아부으시더라고요. 마음고생 끝에 박 선생님은 해명글을 올렸고 촉법 나이트는 더 이상 오해하지 않겠다며 박 선생님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전과는 정반대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좀 씁쓸했어요. 본인들은 그냥 사과했다고 끝났다고 할진 모르겠지만 뭐 제가 받은 상처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그것을 보면서 저희 집행부 더 나아가서 그 교사 노조 선생님들이 다 상처를 받으셨거든요. 대전 고 김 선생님 사건과 관련한 신상 공개 사태를 지켜봤던 같은 지역 학부모들은 이번 일로 느낀 게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느꼈던 게 확실히 이게 사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사건 위주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조금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 자체를 비난하는 걸 포커스가 맞춰져서 좀 위험하다. 신상 공개가 지금은 한 번 봤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가 그래서 저는 제가 인터넷이나 SNS에 저의 모든 기록을 삭제했어요. 언제 내가 어떤 일로 이 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신상이 공개된다는 게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제2의 제3의 이런 촉법이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대전 의정부 교사 사망 사건에 이어 촉법 나이트는 계속해서 새로운 대상을 찾아 신상 공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상 공개와 같은 사적 제재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합니다. 통쾌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적인 게 못해졌다고 해서 박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그것만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억울한 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쉽게 개인적인 판단이나 감정에 의해서 찍혀버리면은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복수를 하게 되면 예방의 목적보다는 응보의 목적에 치중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 형사사법이라는 것이 어떤 사인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관에 또는 감정에 의한 제재는 사실 그런 여하간의 기능들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무법 상태와 다름 아닐 수밖에 없다. 촉법 나이트에게 신상 공개를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대면 인터뷰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끝내 거절했습니다. 결국 서면으로 촉법 나이트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상 공개를 하는 목적에 대해 물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순직 인정을 받는 것과 가해자들이 합당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의 해직과 이영승 선생님의 순직 인정, 국민의 분노가 아니었으면 공적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움직였을까요?
신상 공개의 위법성을 알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책임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